늦은 저녁인데요. 배가 고파서 뭔가 먹고 싶은데 집에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12월 31일 날 실시간 방송을 했잖아요. 그때 오원집이라는 곳에서 연탄 돼지고기라는 거를 포장해 왔었거든요. 그때 이거를 포장했을 때 줬던 것 같아요. 여기를 가서 여기가 새벽 4시까지 하거든요. 4시 가서 뭔가를 하나 먹을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여기서 김치국밥이 5,000원인데 김치국밥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같이 가실까요? 조용히 몰래 밖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뭔가 여전한 저녁입니다. 예, 그래서 잠도 안 오고 배도 고프고 해서 야식을 먹으러 가려고 나왔습니다. 혼자 조용히 몰래. 어머니는 아마 안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불은 꺼져 있었지만 저 자식이 또 어디를 밤에 몰래 나가나 어디를 가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계실 거예요. 하면 늦게까지 예, 잠들기 전까지 TV를 켜놓고 보고 있고 듣고는 형 옆에서 그냥 조용히 그러고 있고 그래서 어디를 갈 거냐면요 예, 오원집을 가고 있습니다. 오원집에 가서 그때는 연탄불고기 이런 거 먹어봤잖아요. 네, 8,000원이었던가? 그리고 김밥이 2,000원? 그때 그렇게 해서 먹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전단지를 그때 포장할 때 주셔가지고 집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걸 봤더니 저렴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또 새벽 4시까지 하고 저렴한 거 위주로 한번 새길이에 몰래 야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몰래 야식. 모두 잠든 후에 몰래 야식. 아, 제목을 이걸로 해야겠다. 모두 잠든 후에 오원집 몰래 야식. 네, 그걸로 해야겠네요. 근데 얼마 전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면서 이제 그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전주 사시는 그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명절 땐가? 명절 전인가? 새벽에 댓글이 달렸는데 저희 집 앞에 그 선물 세트 같은 거를 놓고 가셨다고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늦잠을 자기 때문에 그 아침에 제가 그거를 못 보고 아마 형이 보고 이렇게 들여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몰랐는데 이제 그 댓글 보고 저는 알았죠. 예. 그래서 시끄럽지.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생각이 안 나네. 말이 끊겼어요. 죄송해요. 생각 좀 해보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고맙잖아요. 예. 네. 얼굴도 모르시는 독자님께서 그렇게 뭔가 선물 세트를 놓고 가셨다고 하길래 저녁에 뭐 햄버거 이런 거 같이 드시면 어떻겠냐고 해가지고 이제 같이 햄버거를 같이 먹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도 새벽에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시길래 새벽에 저 같은 분이 세상에 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먹었죠. 근데 이제 무슨 일을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성명하신 명함을 꺼내셔서 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 뭐 이런 뭐 유흥업소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놀러라고 이렇게 뭐 그러시는 건가 하고 이제 명함을 주시는가 하고 딱 봤는데 헐 예 네. 그분이 그 우원집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우원집 우원집에서 예. 카운터를 보셨던 분 같아요. 예. 네. 뭐. 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반갑고 예. 네.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예 네. 이렇게 햄버거 먹으면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구독자분들과 함께 뭐 저녁 식사 같은 거 번개 모임 같은 거 한번 하면 어떻겠냐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그 번개 모임 글을 한번 올렸습니다. 예. 전에도 전주에 사시는 분들이 얼굴 한번 뭔가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몇 분이나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댓글 보니까 한 잘하면 뭐 한 대여섯 분 나오실 것 같은데 이제 내일까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호시에서 간단하게 뭐 간식 먹으면서 대화 나누는 그런 하기. 그래서 지금 그 우원집에 이제 거기 일하시는 분께서 저녁에 잠 안 나오고 심심할 때 한번 놀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얻어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제 돈 주고 사 먹을 거고 이제 그분께 이제 서프라이즈 한번 해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12시 20분인데요. 예. 뭐 저는 이 시간에 좀 생생한 시간이기 때문에 조용한 걸 좋아하나 봐요. 예. 아무도 안 다니는 이런 조용한 도로나 뭐 날씨만 추울 뿐이지 마음은 따뜻합니다. 제가 손도 차고 예. 그렇지만 마음은 따뜻한 태길입니다. 또 저녁만 되면 이상한 소리를 짓거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같이 가시죠. 같이 가서 우원집에 이제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그냥 간식거리로 저렴한 뭐 메뉴들 한번 해서 다 시켜서 한번 배 터지는 먹방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 때 뭐 오뎅국 예, 그런 거 포장해서 내일 아침에 이제 뭐 어머니 국으로 같이 드시라고 이렇게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장에다 차를 놔야겠네요. 김치국밥은 네. 양이 많아요. 아 그래요? 아 김치국밥 하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김치국밥. 돼지고기 김치찌개. 오 돼지고기가 되게 심하게 많이 들어가. 콩나물하고 김치하고 괜찮은 깍두기 5,000원이에요.
이거 한 그릇 다 먹으면 배부르겠는데요. 원래 여러 가지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고. 되게 맛있네, 막두기. 국물이 개운하네요. 아니,
Gracias.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뭐 그냥 아니에요. 그걸 수정 부분이 아니라
아니에요. 일단은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김밥이 2,000원, 김치국밥이 5,000원, 가락국수가 3,000원. 내가 가락국수 내요. 두껍습니다, 면이. 소소한 참기름 냄새도 나고. 가락국수, 가락국수. 그냥 국수가 아니라 가락국수. 포장마차에서 먹는 그런 맛이. 한겨울에 돌아다니다가 포장마차 들어가서 이렇게 뜨끈한 가락국수 하나 먹는 그런 느낌. 면이 되게 그냥 입에서 부서지는 느낌? 소화가 잘 될 것
저기 그 오뎅 2인분만 포장. 카메라를 마실 뻔했어. 이게 옛날에는 오뎅이라고 많이 했었잖아요. 숟가락이랑도 넣어주셨는데 이렇게 오뎅하고 계란이 3개씩 들어있습니다. 푸짐하죠? 이런 게 아침에 엄마랑 형 드시라고. 그 저랑 햄버거를 같이 나눴던 그 직원분은 안 계시네요. 안 계셔서 그냥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야식집의 원조라고 써 있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느낌을 말하자면 아마도 추억의 맛이지 않을까. 먹으면서 옛날 어떤 그런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어묵도 예전 학교 앞에서 먹던 그런 어묵, 그리고 그 아까 가락국수도 이런 포장마차에서 먹는 가락국수 맛, 그리고 김치찌개도 진짜 집에서 옛날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그런 김치찌개, 투박한 김치찌개, 김치국밥이라고 써있는데 아무튼 그런 맛. 뭐 먹었지? 김밥. 아, 김밥은 진짜 옛날 그 기름, 참기름 막 발라가지고 했던 그런 김밥. 예. 추억의 맛입니다. 아, 세 개를 어떻게 다 먹었지, 내가? 거기에 커피까지. 이럴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몽유병 환자 같아요, 제가 봐도.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아, 그래도 먹었더니 배가 꽉 차서 늘어지네요. 늘어져. 그때 뵀던 직원분은 저기 뭐 배달 가셨는지 안 계시네요. 뭔가 서프라이즈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 영상을 보실 테니까 이게 저의 서프라이즈입니다. 저 다녀갔습니다요. 아식 리스트 하나 추가했네요. 그러니까 막 그 이 우원집은 그럴 때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눈발이 막 휘날리면서 엄청 추운데 이렇게 막 그런 날 막 국수 한 그릇 딱 그 추운데 막 불면서 들어가가지고 딱 먹는 그 추억의 그 기분, 그걸 느끼고 싶을 때 여기 와서 가락국수 한 그릇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수가 되게 부드럽고 입에서 그냥 부서지네요. 아무튼 저는
이제 이 영상을 편집하고 집에 가서 자야겠습니다. 이제 소화를 시키려면 좀 뭔가를 또 활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은 하기가 귀찮고 머리라도 막 돌려야겠습니다. 얘라도 막 써야죠. 자, 그럼 집으로 가겠습니다. 잘 먹었다. 가시죠. 가면서 또 수다를 떨까요? 저랑? 이 새벽에 나오면 이렇게 뭐 먹으러 나오면 좋은 게 뭐냐면요. 그 주차 딱지를 안 끊으니까 그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도로변에 다 세워놓고 이렇게 뭐 먹어도 네, 뭐 뭐라고 안 해요. 네. 차 댈 때도 맞고 그게 좋습니다. 신호들도 꺼져가지고 깜빡깜빡거리고 있네요. 신호들 오늘의 브이로그는 태길이와 몰래 먹는 야식, 새벽에 몰래 먹는 야식. 아 그리고 내일은 내일이 아니구나. 이제 오늘 저녁 8시에는 호시에서 예, 전주에 계시는 구독자분들과 번개 모임을 갖겠네요. 예, 금요일 번개 모임을 갖겠습니다. 옆에 경찰차가 섰어요. 죄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겪는지를 하게 되는 걸까요? 경찰 아저씨가 저를 막 째려보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어제 꿈을 꿨는데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혼자 좋아했던, 짝사랑했던 그녀와 즐겁게 만나서 이야기를, 대화를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어렸을 때 제가 정말 좋아했던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이야기 나누는 게,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제 소원입니다. 역시 저녁에는 밤에 쓰는 편지는 보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밤에 쓰는 편지는 보내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꿈에 그 제가 정말 사라졌던 그 감정, 뭔가 수줍고 설레고 그 좋았던 그 감정, 그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없었는데, 네. 그 깨고 나서도 그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정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셔서, 꿈에서 그녀를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해해주세요. 제가 지금 저녁에 너무 과식을 해서 네, 정상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직 사라지지 않았구나. 네. 제가 살도 찌고 살도 붓고 좀 그러더니 좀 정신 상태가 좀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혼자 또 감성에 취해서 유튜브를 하고 난 뒤에 뭐가 달라졌냐면 항상 누군가와 같이 있는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혼자 돌아다녀도 뭐 카메라로 녹화를 안 하더라도 혼자가 아닌 느낌? 네. 그래서 누군가 내 옆에 항상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불편한 좀 뭐랄까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외롭지 않은 거잖아요. 누군가가 옆에 항상 있다는 거는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어제 꿈에 그 첫사랑이랑 만나서 그렇게 좋은 느낌을 받은 게 아무래도 이런 유튜브를 하면서 예, 수많은 분들과 함께 공감하는 그런 에너지를 받아서 뭐 그런 좋은 느낌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그런 예, 그런 예, 저만의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떠들으라면 예, 날 셀 때까지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카메라 앞에서 예, 떠드는 건 천직인 것 같아요. 왜 그동안 내가 이것을 몰랐을까? 진작에 유튜브를 시작했으면 아마 지금쯤 해외 유명 유튜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쓸데없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배가 부르네요. 오, 배가 많이 불러요. 이 사람이 사는 게 한평생인데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떼야죠. 너무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이 TV에서 뭐 이건 몸에 안 좋아, 이건 먹으면 안 돼, 뭐 이건 좋아, 이건 먹어야 돼, 막 그런 거 다 지키고 사는 거는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를 자유롭게 선택해가며 하는 게 제일 행복한 인생 같습니다. 이렇게 떠들다 보니 집에 도착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이미 주무시고 계시겠지만 좋은 하루 시작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겠습니다. 굿나잇. See you tomorrow. Have a nice day.